정부가 전기 자동차 구매 시 지급하는 구매 보조금을 탬버린 성능 및 안정 성능을 고려해서 차등 지급합니다. 환경부는 오늘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높은 차량을 우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전기차 사후 관리 충전 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책임도 강화합니다. 전기차 제작사 사후 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에 따라 중대형 전기 승용차의 경우 최대 65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